일자리를 통해 전 세계를 누비고 요리를 나누며 인생을 맛봤습니다. 세상의 특별한 한 끼를 찾아 떠나는 탐험. 저는 요리하는 PD 이육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육정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봄이 되면 가야 될 곳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곳이 결혼식이죠. 지난주에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 결혼식에 가면 꼭 먹어야 될 음식이 있죠. 바로 국수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예전부터 긴 국수를 많이 먹으면 좋은 인연이 오래 지속되고 또 무병장수한다고 믿었어요. 이번 주는 아시아인의 마음과 주방을 이었던 국수 이야기입니다. 이 가늘고 긴 면발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기묘한 음식 국수. 그 시작은 중국 신장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2500년 된 미라와 함께 진귀한 유물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놀랍게도 가늘고 긴 모양의 국수였습니다. 2500년 전 손으로 비벼 만든 국수의 조상인 셈이죠. 지금도 신장에는 이 국수를 닮은 음식이 있는데요. 투르판 시장에서 만난 국수, 라그만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전통 방식 그대로 라그만 국수를 만들고 있는 아짜무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먼저 반죽에 기름을 발라 숙성시켰다가 손으로 밀고 당겨서 면을 늘이는데요. 알칼리성 물을 넣은 밀가루 반죽은 탄성이 생겨서 잘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할머니의 라그마는 시장에서 맛있기로 손꼽히는데요. 양고기와 부추, 양파 등의 채소를 볶아 만든 소스를 쫄깃한 면 위에 얹으면 완성됩니다. 오늘의 요리는 국수의 조상을 닮은 중국 신장의 라그만입니다. 할머니의 라그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누들로드 촬영하면서 거의 매일 가서 먹었어요. 아주 중독성이 강한 국수인데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할머니의 라그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동안 숙성시킨 건데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튼 것 같아요. 자, 그럼 반죽부터 늘려볼까요? 어저께랑 다르네. 잘하면 소면될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만드니 이거. 오케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꽤 면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먼저 면을 삶기 전에 물에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맹물에 삶으면 반죽 속의 염분이 물을 빨아들여서 면이 금방 퍼져요. 면이 뭉치지 않게 바로 넣자마자 잘 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풀리죠.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건질게요. 면을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면에 묻어있는 전분도 씻고 열기를 빼줘야 더 탱글탱글해요. 제가 만들었지만 참 쫄깃하네요. 라그만 면의 굵기는 우동과 칼국수의 중간 정도쯤 돼요. 마늘 다질 방법. 이제 소스를 만들 차례. 마늘은 3쪽 정도 다지고요. 양파는 1개 채썰어 둡니다. 부추입니다. 봄의 향기. 기운을 북돋아주는 부추도 준비하고요. 정말 중요한 재료가 하나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라그만 국수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이것. 바로 양고기입니다. 양고기가 빠지면 진정한 라그만이 아니죠. 고기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고 한 가지 더. 바로 이거. 민트입니다. 로즈마리나 민트 같은 허브를 넣게 되면 양고기 그 특유의 맛을 좀 가라앉혀주면서 또 이렇게 돋궈주는 효과가 있어요.
양고기 냄새를 잡아주는 민트와 함께 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됐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또 하나의 팁. 라금 안에 재료를 볶을 때는 센 불에 볶아라. 기름을 두른 팬에 준비해둔 다진 마늘과 양파를 넣고 볶습니다. 센 불에 빨리 볶아서 최대한 향을 살려주세요. 그 다음 양고기도 넣고 갈색이 될 때까지 볶을게요. 와, 양고기 냄새. 재료를 볶고 나면 국물 없이 좀 뻑뻑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면수를 한두 국자 넣어주세요. 이렇게 면수를 넣어주시게 되면 국물이 자작자작 소스처럼 만들어지죠. 마지막으로 바로 부추를 샥 바로 오케이 됐습니다. 불을 이렇게 꺼야지 부추가 순이 죽지 않고 또 씹는 맛이 있죠. 그리고 향도 살아있고. 부추는 열에 순식간에 익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볶지 말고 슬슬 몇 번만 섞어주세요. 아짜무의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오래되고 특별한 국수.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 라그만입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서 신장에서는 특별한 날,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만 대접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신장에서 만난 국수의 조상, 라그만입니다.